네, 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우입니다. 오늘은 기아 모닝 상품성 변경 모델이 출시가 돼서 출시 현장에 와 있습니다. 국내 대표 경차 3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모닝, 그 다음에 레이, 그 다음에 캐스퍼까지 3대의 국내 경차에서, 국내에서는 3대의 경차가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실 조금 모닝이 요즘에 판매가 좀 부진한 상태입니다. 레이가 압도적인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고, 캐스퍼 출시 이후에 캐스퍼 판매량이 좀 증가를 하면서 경차에서도 좀 스타일리시한, 특히나 이제 캐스퍼 같은 경우는 SUV 스타일의 경차인 만큼 조금 더 독특한 스타일링으로 많은 분들의 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모닝도 좀 분발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새롭게 디자인과 상품성을 크게 개선한 새로운 상품성 개선 모델 모닝이 새롭게 출시가 됐습니다. 일단 전면부 디자인에서는요, 헤드램프의 디자인이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새로 형태의 헤드램프 디자인을 가져오고, 또 동급 최초로 이제 LED 헤드램프도 이제 적용이 되고 있죠. 지금 보시면 주간주행 등도 모두 다 LED로 적용되면서 좀 더 전면부 인상이, 라이트가 켜졌을 때 또렷한 인상,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면부에 기존의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 기아의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이 좀 더 넓은 형태로 되어 있고, 단순하게 이제 금속 몰딩으로 차체 판넬로 이제 형상을 조각한 것이 아니라 이 주간주행 등을 통해서 그 형상이 좀 더 또렷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쪽에, 범퍼 아래쪽에 이 디자인 형상도 한쪽에 이 부분이 이제 좀 변화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 변화를 통해서 이제 전면부 디자인이 좀 더 와이드한 느낌, 이런 것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존의 이제 캐스퍼가 SUV 스타일의 경차를 추가하면서 좀 인기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 모닝도 좀 더 와이드한 느낌, 좀 더 차체가 커 보이는 느낌,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휠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고요. 차량의 크기는 뭐 변한 점은 없습니다. 동일한 차량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고, 차량의 측면 실루엣에서도 큰 차이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연비 한번 볼까요? 지금 복합 연비가 14.7로 나오고 있는데, 뭐 사양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최대 15를 살짝 넘는 수치까지 이 복합 연비를 보여주고 있고요. 한쪽에 이제 흰색 차량도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흰색 차량을 보니까 이 아래쪽, 전면부 아래쪽에 디자인이 조금 더 또렷하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차량의 적재 공간 한번 살펴볼까요? 아, 이쪽에 버튼이 있네요. 적재 공간은 뭐 경차기 때문에 적재 공간은 이 정도 크기입니다. 차량의 크기도 달라지지 않았고 적재 공간 크기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량 하부에 아래쪽에 그래도 제법 넉넉한 이 공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플로어는 이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수납을 해서 더 넓은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지만 그래도 실용적인 공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뒷모습을 보면요, 뒷모습에서도 변화가 느껴집니다. 기존에는 이 리어램프가 이어진 이 커넥티드 형태의 디자인이 없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추가되면서 뒷모습도 확실히 좀 넓어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헤드램프의, 리어램프의 디자인도 앞쪽에 헤드램프와 마찬가지로 수직적인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하부에 보면은 기존에는 이 배기구가 있는 디자인 같은 형태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진 깔끔한 이 디퓨저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앞으로 좀 모닝 전기차가 나온다면 이런 깔끔한 디자인이 상당히 좀 어울리겠죠. 그런 것들을 고려한 디자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쪽에는 벤 차량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벤은 이제 적재 공간을 굉장히 늘려서 뭐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뒤쪽에 보시면 2열 쪽에 글라스라는, 뒤쪽에 이 침이 넘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이 바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 볼 수가 있고요. 영업용으로 쓰시기에는 뭐 당연히 이 벤 차량이 활용도가 좋겠죠. 자, 이제 실내 공간도 살펴볼 텐데요. 실내 공간은 기존과 대부분의 레이아웃은 동일합니다. 동일하지만 상품성이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편의 기능이라든지 뭐 주행 보조 시스템이 대거 개선이 되면서 와, 이게 경차인가 싶을 정도로 옵션 추가 사항이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단 도어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공기압을 체크할 수 있는 버튼들, 이런 것도 마련되어 있고, 기존과 동일한 이 송풍구 디자인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내 안전 보면은 예, 풀 디지털 계기판 8인치 크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테어링 휠의 디자인도 이번에 이 주행 보조 시스템이 정말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뭐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하고 차선 중앙을 유지해주는 기능까지 옵션으로 모닝에서도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8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적용이 됐습니다. 최신 기아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일 뿐만 아니라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모두 다 무선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굳이 이제 유리
유리 쪽에 뭐 거치대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편하게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지금 뭐 보시면 멜론 같은 이러한 메뉴들도 있지만 이러한 스트리밍 서비스들도 모두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아 커넥트라든지 기아 카페이 같은 경우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DMB 지님이 지금 뭐 멜론 같이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할 수가 있다. 자, 아래쪽으로 보면은 이제 풀 오토 에어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자, C타입 충전 포트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시 차량에는 마련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무선 충전 패드도 옵션을 통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도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로 실용성이 좋은 이 컵홀더 마련하고 있고요. 변속기는 4단 변속기에 1.0L 가솔린 엔진이 조합이 됩니다. 사실 1.0 터보가 새로운 상업성 변경 모델에는 좀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도 했었는데 그렇진 않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암레스트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 시트도 좀 타공도 아주 촘촘하게 잘 된 시트가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앞쪽에 보면은 통풍기능 2단계, 열선 2단계로 조절 가능한 시트도 모두 마련되어 있어서요. 뭐 경차이긴 하지만 옵션 사용만 본다면 정말 만족스러운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전에 이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즘에 기아차들 보면 요런 키들, 요런 형태의 키들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키는 요런 형태로 생겼고요. 그리고 2열 공간은 뭐 경차니까 요 정도 공간입니다. 제가 지금 1열 시트를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춰놓은 상태인데 주먹이 하나 정도가 들어가네요. 분명 경차니까 차량의 크기에 한계는 있지만 사실 2열에 앉아서도 뭐 그렇게 불편하다는 느낌은 저는 키가 작아서 그런지 크게 받기는 힘드네요. 머리 공간에서도 지금 주먹이 하나 정도가 들어가는 공간이고요. 차량의 플로어가 굉장히 낮은 편이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릎이 그렇게 많이 뜨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경차 구입이 좁아서 뭐 경차가 답답하지 않을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은 앉아보시고 2열에서 공간도 체크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는 지금 그린 컬러의 2열 시트가 마련이 되어 있고 1열도 그랬었죠. 자, 그리고 2열 시트는 이제 레버를 당겨서 폴딩을 하게 되고요. 시트는 6:4로 폴딩되는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 샤크핏 안테나도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점들은 옵션표를 한번 꼼꼼히 보신다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상품성 개선된 이 모닝 살펴봤습니다. 옵션 구성 중에 좀 주행보조 시스템과 관련된 옵션들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앞차의 거리를 조절한다든지 차선의 중앙을 유지하는 이 주행보조 시스템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사실 경차들은 첫차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주행보조 시스템, 안전기능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경차들이 새로운 세대의 모델들이 출시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적극 반영되고 있어서 좀 반갑다는 생각도 들고요. 기존에 출시됐던 모닝보다는 한 100만원 정도가 가격이 올랐습니다. 최대 1600만원이 넘는 가격까지 좀 책정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기아 홈페이지에서 이 모닝의 견적을 내보신다면 상당히 다양하게 추가할 수 있는 옵션들 구성 때문에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라면 사실 이 프레스티지 트림의 뭐 디자인 옵션들, 뭐 헤드램프, LED 헤드램프라든지 이러한 디자인 옵션들보다는 뭐 기능적인 부분, 안전 기능들의 옵션들을 좀 추가해서 가장 가성비 좋은 구성, 그리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내 경차 시장은 한때 20만 대까지 판매가 될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10만 대 규모로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기존의 경차의 판매는 이제 반도체 부족 문제로 인해서 신차 출고가 늦어지는 영향을 크게 받아서 아마 좀 판매가 증가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좀 신차 출시가 요즘은 좀 제때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인 만큼 경차 시장이 크게 회복할 거라는 기대는 조금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품성 좋은 경차들이 출시가 된다면 또 소비자들의 시선도 선택지도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네, 지금까지 기아 모닝 상품성 개선 모델 출시 현장에서 좀 차량 살펴봤습니다. 좋은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 출시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뉴스 원선홍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